오늘이 무슨 날이라고? 추성, 추성. 추성이 뭐 하는 날이야? 모름달에 새끼들이 떡져. 모름달하고 보험비 사요. 시청자 여러분, 엄청 더웠던 여름 보내고 이제 추석이 다가옵니다. 행복하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십시오. 가비, 가비, 가비. 윌리엄, 그런 한가위 아니야. 즐거운 한가위 되세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사랑해. 네, 즐겁고 풍성한 한가위 보내세요. 너 축구 선수 한다 그랬지? 네, 축구하러 알려줘요, 아빠가. 우와, 야, 처음으로 축구를 배우는데 선생님이 이동국이야. 이게 드리블, 이게 드리블이라고. 이게 드리블, 이게 드리블이라고. 이게 드리블이라고. 이게. 정신이 막 헷갈리지? 이거 뺏는 방법도 있어. 여기 해봐봐. 너가 막 해봐. 뺏는 방법 중에 이렇게 넘어져서 뺏는 것도 있어. 넘어져서 뺏는 것도 있어. 근데 이미 내가 뺏었어요. 일로 와봐. 태클 어떻게 한다고? 넘어지면서 뺏는 거야. 시작! 뺏어! 태클 넘어지면. 빨리 일어나는 게 중요하다고. 헤딩은 눈하고 눈 사이 여기로 한다고 생각을 해. 눈을 뜨고. 그렇지. 야, 근데 이거 애들이 무서워하던데. 자, 하나, 둘, 셋. 우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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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심지어 그냥 축구공으로 하네? 힘도 막 좋고 막 힘도 발리슛. 볼이 공중에 떠 있는 상태에서 슈팅을 날리는 발리슛. 동부바빠의 전매 특허 기술인데요. 발리슛. 이렇게 하는 거 같아요. 바운드 떠가지고 하는 거죠, 발리슛을. 준비는 항상 이거 움직여야지. 그렇지. 옳지, 잘한다. 하나, 둘, 셋. 오! 우와, 뭐야, 이거. 진짜 놀란 거야. 아빠 진짜 놀란 거야, 지금. 아니, 저거 바운드를 맞추네? 헤딩. 태클. 그 다음에 만약에 시안이가 골을 넣었어요. 세정이 뭐 할 거예요? 마바바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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축구장을 데리고 갈 거예요. 연습한 것을 토대로 해가지고 한번 보여주고 한번 써먹어보자, 알았지? 네. 가자. 슈퍼맨이 돌아왔다 244화. 내일이 오늘만 같기를. 동국아빠와 시안이가 찾은 곳은 바로 시안이 또래 친구들이 모여있는 축구교실. 항상 집에서만 축구 연습하던 시안이에게는 그야말로 특별한 도전이 될 것 같네요. 자, 발끝! 슛! 그런 거 할 수 있어? 어? 배포! 슛! 오, 아닙니다. 야! 야, 승준아 애쓴다, 애써. 안녕하세요. 어, 안녕. 예. 시안이 어쩐 일로 왔어? 축구선수 하려고요. 아, 축구선수 하려고 왔어요? 얘네들 다 이제 5세, 6세 애들이야? 네, 5, 6세 애들이에요. 지금 5, 6세 애들 하고 있는. 집에서만 계속 하니까 애가 지겨워하는 거라. 시안이 한번 테스트 한번 받아볼래? 네. 아, 알겠어.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자. 삼촌이 호랑이야, 호랑이. 호랑이 선생님이야. 알겠어? 어? 시안이 오늘 열심히 안 하면 엘로카드 줄 거야. 알겠어요? 네. 이거 두 장 받으면 끝나는 거야. 밖에 여기 못 들어와. 알았지? 이거 알죠. 오, 이거 이 삼촌 되게 좋아했네, 삼촌님. 이거. 제가 알겠어요. 우리 이제부터 축구를 잘하려 그러면 달리기를 잘해야 돼요. 알겠어요? 네. 자, 이제부터 한번 연습하러 가볼까요? 네. 자, 처음에는 여기 옆에 사람이랑 대결할 거예요. 오, 떨려. 여기 돌아와서 여기 빨간색을 통과하면 돼요. 알겠어요? 지면 울고 그럴 텐데, 애기들. 승부욕 있는 친구들은 그럴까? 아, 근데 저거 또 밖에서 지켜보는 또 아빠의 마음이 어떨까? 어, 어떡해. 준비! 오, 스타트 좋은데. 오, 시안이 빨라요. 야, 옆에 친구도 빨라요. 간발의 차로 시안이가 먼저 왔어요. 아, 역시. 오, 완전 적극적인데, 근데? 자, 주먹을끼리 하는 거야. 자, 여기 또 시안이도 여기 딱 여기 깍지. 이게 돼요? 그러게. 이거.
시안이 더 내려가야지. 옆에 애기들 좀 봐봐. 이거 닿으면 못 올라와요. 그냥 고개만 하는 거. 네. 고개만. 이거 못 올라와요. 아니 저도 저희 아이를 저거를 시키잖아요. 근데 막 못해요. 안 되더라고요. 애기들이 네. 아직 배심이 없어서. 올라오는 거? 집에서 맨날 1등만 하다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마음대로 안 되니까 얼마나. 올라오세요. 아, 이게 안 돼요. 어떡해. 올라오세요. 힘들어. 어떡해. 나 축구 안 할 거예요. 아니야. 이제 안 포기할 거예요. 아니야. 선수 할 거야 안 할 거예요. 할 거예요. 올라올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할 수 있어요. 대답이 헷갈릴 만도 한데 잘하네 대답도. 자, 준비. 아. 눈빛 봐 눈빛. 할 수 있다. 시간 좋다 할 수 있다. 힘. 떨려 부들부들 떨려 어떡해. 일어나 일어나 훌쩍 일어나야지. 힘 내놔 시안이. 그렇지. 시안이 할 수 있다. 아 어떡해. 그래 그렇게 가도 옆으로라도. 아가비. 아이고 아이고 아이고. 아유 어쨌든 일어났어요. 아 됐어 됐어. 지안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지금 힘들어도 포기 안 하니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지금 힘들어도 포기 안 하니까 할 수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자 지안이 포기 안 하니까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울지 말고 누가 축구하는데 울어요 이거 축구 선수가 이거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지안이? 있어요. 화이팅 한번 할 수 있다 다 같이 한번 하고 알겠어요? 할 수 있다! 어떻게? 할 수 있다! 다 같이 하나 둘 셋! 할 수 있다! 맨몸 일으키기 했을 때 어땠어? 울었어. 그 문이 나나서. 못하는 것에 대해서 선생님이나 친구들한테 보여주기 싫었던 모양이에요. 약한 모습을 보이기 싫다라는 그런 느낌을 받아서 시안이가 좀 승부욕이 좀 강하구나라는 것을 좀 지켜보게 됐어요. 자 이제 축구 경기할 건데 차렷! 차렷! 자 서로 눈빛 발사! 이길 수 있다! 눈빛! 눈빛! 기선제야! 좋아하는데요? 도발하는데요? 아까 달리기도 같이 했던 친구잖아. 하나, 둘, 셋, 파이팅! 아 집에서 사실 발리슛과 이런 헤딩 그 과외를 받고 왔거든요. 들어갔다. 7번 선수가 넣었어요. 시안이 어시스트 같은데? 오, 이거 잘한다. 오, 시안아 자살골 뻔했어. 그렇지. 오, 헤딩했어요. 오, 헤딩했어. 오, 공이 와서 맞았어. 공을 열심히 따라다니는데 발이 안 닿아요 지금. 아유 어떡해. 어렵죠. 공은 잘 쫓아다니네 그냥. 헛발질 해도. 시안이가 차는구나. 어떻게? 야 이게 지금 데뷔 첫 골이 여기서 들어가느냐 마느냐. 어릴 때부터 슈팅 연습 진짜 많이 했잖아요. 이 순간을 위해서 갈고 닦았다 해도 과언이 아닐 텐데요. 어떻게 됐어? 어머 정확하게 왔어. 정확하게. 넣었어. 어머나. 그거 세르면은 해야지 해야지. 요. 잘했다. 진짜 잘했어요. 유시야 오늘 재밌었어요? 네. 짜장면 시키신 분. 짜장면 시키신 분. 감독님이 친구들 너무 열심히 해서 친구들 짜장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짜장면 좋아요. 짜장면 먹을까요? 네. 그러면 우리 짜장면 좋아하는 사람 손. 네. 좋아.
아빠나? 살코바야지? 역대기로 전달, 전달해주세요. 아, 진짜 아빠네. 우리 아빠네, 알아봤어요. 눈치챘어, 이번에. 이동국 씨는 매회 뭘 쓰고 나와요, 항상. 외계인이 됐든 곰이 됐든 항상 뭘 써요. 이름이 뭐예요? 나요? 예. 난 대박 시연이요. 와, 축구 잘해요? 네. 아저씨랑 축구 한번 해볼래요? 이제는 시안이가 장난인 거 알면서 그냥 맞춰주네요. 오늘 뭐 배운 거예요? 아빠네. 대박이야, 아빠. 대박이야, 아빠. 아저씨 한번 복귀 볼래요? 네. 해보세요. 아우 너 똑같지? 어? 난 똑같아요. 다 알았어요. 진짜? 재밌어요 시안이 아빠. 꼭꼭 힘을 먹어야 된다. 운동하고 먹는 짜장면 얼마나 맛있을까? 운동하고 먹는 짜장면, 이사하고 먹는 짜장면. 양대산맥이죠. 어우 잘 먹는다. 맛있다. 이게 어땠지? 시안이 어땠어? 이거 너 거야? 아 진짜? 맞아. 이제 얘네 다 있어. 시안아, 앞으로도 여기 와서 이렇게 배울 거예요? 축구? 어 재밌었나 보네 오늘. 훌륭한 축구 선수 돼야 된다 너네. 할 수 있어. 와 끝장났다. 이제 나오겠다. 힘차게 날아오르는 페리칸과 함께 시작하는 멕시코 칸쿤의 마지막 날. 어떤 특별한 일들이 기다리고 있을까요? 엄마도 같이 고영 귀여워. 지금 이 고양이 뭐 하는 거예요? 세수. 아, 나 고양이 엄청 귀여워서 만져보고 싶어. 그래? 쟤 목욕하는데 지금? 몸에 핥아서 목욕하는. 아이 들어가. 어, 고양이 따라오는 거야? 오야. 아이, 엄마. 야. 이렇게 나 오늘 세수 안 해도 돼요? 밥 먹어 가자. 내가 빵하고 맛있는 거 갖고 올게. 우리 삼촌 결혼식 축하해 주러 왔잖아. 신기야 어디서 결혼하고 싶어? 장어 몸속에서. 장어 몸속에서 결혼한다고? 엄마한테 너 거북이랑 결혼했댔잖아. 나는 펠리칸이랑 결혼할 거야. 결혼을 도대체 몇 명이나 결혼하는 거야? 거북이, 펠리칸, 두 명 결혼할 거야. 두 명 결혼한다? 야, 너 진짜 어떻게 며느리가 그냥 다 바다 동물들이야? 엄마. 아빠는 과위, 난 주먹. 아빠는 가위? 응. 넌 주먹? 응. 그럼 이긴 사람 마음대로 하기야? 응. 진짜? 응. 됐어. 가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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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위. 어? 아부야! 아부야! 내 아파! 아빠 물신이 가득한데요? 가자. 저 아저씨는 좋겠다. 저 아저씨는 여기 내려가. 내가 틀리지 마. 놀래시다. 하나, 둘. 엄마는 안 할 거라는 걸 아는 거예요. 안 무서워하잖아. 어머나, 그 와중에 뽀뽀해줘. 그럼, 우리는 무조건 뽀뽀거든요. 좋겠다. 에메랄드빛 바다를 따라 승진의 가족이 향한 곳은 바로 배들이 가득한 선착장. 고래상어 만날 수 있어요? 근데 고래상어 많이 보고 싶어? 네. 고래상어 1,000마리 보고 싶어. 1,000마리? 안 무섭겠어? 고래상어? 고래상어는 온순하잖아. 온순하지. 그렇지, 온순하지. 나 고래상어 보러 가고 싶어요. 근데 고래상어 왜 보러 가고 싶어? 너무 좋아서.
고래상어 보러 가는 게 소원이야? 네. 고래상어. 바다에서 가장 크고 아름다운 물고기 고래상어. 고래상어는 온순하고 예쁜 놈. 올라. 올라, 스뇨르. 올라, 올라. 아, 좋다. 위차. 오케이, 오케이. 우와. Let's go! Let's go! 고래상어, let's go! 고래상어가 진짜 만나기 힘든 동물이야. 멸종이 뭐야, 신재야? 동물이 지구에서 사라진. 공룡도 얼어 죽거나 감기에 걸려서 죽거나 이러잖아. 다 죽으면 그게 멸종이지? 네. 고래상어 근데 멸종 위기래. 곧 사라질지도 모른대. 왜 그럴까? 사람들이 자꾸 고래상어를 잡아먹고. 잡고 또? 그물에 걸리게 하고. 그물에 걸리게 하고 또? 죽이고. 쓰레기 막 바다에다 버려. 그치. 버리고 바다가 오염되고 그래. 저 고래상어가 멸종되려고 그런데. 고래상어야, 기다려. 내가 보여줄게. 고래상어가 하늘 바다는 모순하고 예쁘다. 그 다음에 잔잔하고. 이렇게 예쁘니까 고래상어가 사나 봐. 그치, 이렇게 바다가 예쁘니까. 자, 예쁜 고래상어를 향해 점점 속도를 높여보는데요. 와, 세게 간다. 만나러 가는 길도 너무 신난다. 안 빠지면 어떡하지? 안 빠져, 이거 입었잖아. 아니, 안 빠져, 안 빠져. 찾아 두 시간이나 배를 타고 갔대요. 아유, 오랜 시간 찾아 헤맬 만큼 꼭 만나야 될 텐데. 좀 지쳤다. 지치죠. 두 시간을 갔는데. 아니, 바다가 진짜 말 그대로 바다잖아요. 이 넓은 바다에서. 봤대요. 희망이 보여. 아라 미모 estamos. 저기 있고. 어떻게 떨린다. 잠시 후 바다 한가운데 배가 멈췄는데요. 물상. 어디? 오! 뭐야, 저거 뭐야? 지느러미. 어머! 있다! 있다! 있어! 두 마리, 세 마리! 있어! 와. 정말 신기하겠다. 바다에서 만나면. 이야, 그쵸? 와. 진짜 고래상어. 진짜 고래상어 나타났어. 은재. 고래상어. 잠시 후 승재와 고래상어의 특별한 만남이 펼쳐집니다.
노래가 나오는 것처럼. 그러게요. 무엇에 쓰는 물건인지는 아는 거예요. 야, 뭐야? 뭐야? 음악 듣고 있어? 아, 귀여워. 오, 볼륨 듣고 있었어? 야. 나도? 하나 더 있어? 땡, 이리 와봐. 머리띠야? 너도 있어? 아이고. 아니야, 아니야. 좋았어. 참신했어. 빌리엄. 어떻게? 이거 어서 많이 보던 장면인데. 어머나. 윌리 마르소, 윌리 마르소. 네. 여보세요? 여보세요? 감성적이야, 네가. 윌리엄, 윌리엄. 안 들리지? 안 들려. 지금 상상 속의 음악을 지금 틀고 있는 거예요. 좋아. 그러나 여전히 먹고 있네요. 할 건 다 해. 못 살아. 듣는다. 왜? 내 스타일이 답답해? 아니야. 이리 와. 그럼 음악 바꿔줄까? 다른 음악 할까? 자, 이거 어때? 이것도 아닌가 봐.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취향이 알았어. 까다로운데요? 이거는. 일단 처음엔 들어요, 저렇게. 저거 맛있는 거 봤을 때 표정인데? 뭔가 지금 감상에 젖었어, 또. 이거 별로야? 이것도 아니야, 이것도 아니야. 진짜 까다로워. 이건 바로 탈락, 바로 탈락. 시끄러운 건 싫은가 봐. 그냥 저게 불편한 거 아닌가? 그럼 이거는? 이건 뭔데 좋아하지? 코까지 이거 무슨 노래지? 음악 좋아? 진짜 이 음악 좋아하는 거야? 어머나. 오? 진짜 거짓말 아닌 거야? 애기들이 내 목소리 그렇게 좋아한대요. 왜요? 살살 녹잖아요. 안 녹아? 그렇죠. 너 왜 이 노래, 다른 노래 다 아시고? 자세가 거의 뭐 음악 들을 줄 안 해. 진짜. 이분 굉장히 불쌍할 것 같은데. 정말. 나중에 내가 라이브로 들려줄게요. 윌리엄, 너 이거 처음 봤지? 너도 처음 봤을 거야. 잘 걷는다 이제. 조심 조심. 뭐야 이거? 징징 하는 게 좋아하지? 그림 그리는 거 옛날에 이거 쓴 거야. 뭐야? 그 서예를 하시는 건가? 봐봐 그냥. 아가 들고 있는 게 붓이야, 붓. 붓. 벼룩. 벼룩. 목. 목. 뭐? 너도 해봐. 야, 알았어. 한번 해볼까? 네. 자, 윌리엄, 이거 굉장히 중요한 작업이야. 아빠가 붓질할 거라. 너는 대기하라. 아빠 갔다 올 거라. 올 거라? 어디 말이에요? 세세를 당장 은근전에 가두고 갔다 올 거라 뭐지? 철저히 지키도록 하라. 아빠 갔다 올 거라. 대기해라. 알았냐? 앉아 있어. 아빠.
이제 아빠가 안 먹혀. 왕. 샘왕. 샘왕. 왕샘인가? 봐봐. 이거 그냥 맨발로 하면 안 돼. 이 진지한 작업이야. 이 진지한 작업이야. 진지한데 이걸 신으신 거예요? 봐봐. 글씨 쓸 거야. 어! 자. 어, 이 그거 먹으면 어떡해. 야. 앉아. 앉거라. 앉아라. 동태기. 실컷 먹어라. 그래. 그거면 뭐. 아, 난리 났어. 시간 난리 벌었어. 났어. 다 먹어라. 윌리엄. 오늘 명절이라 우리 집에 있는 가온 줄 거라. 윌리엄 한번 먹 갈거라. 해보시라. 갈려있어. 오, 잘한대. 왕세자가 먹을 갈고 왕이 이제 글 쓰는데. 어. 뭐합니까? 뭐하는 거라? 뭐하는 거라? 어서 봐! 점 찍었어? 예. 아빠 점 찍었어. 아, 유형 찍었네. 굿밤! 어서 봐! 굿! 가족끼리 떨떨 뭉쳐야 되는 의미로 가을 쓸 거라. 어, 어 지금 뭐, 뭐 지금 뭐가 근질근질해요 지금. 들었다. 어 들었어. 아빠 어디가? 아빠한테 어디가? 어디가? 어머 애기한테? 어 어떻게 어떻게 어떻게? 어머 어떻게? 아빠 지금 집중했어요. 가운 쓴다고. 뭐 어. 그 자기 팔에도 묻히고 또. 뭐 하는 거야? 아빠 지금 못 봤네. 머리카락 길린다고? 봤어. 그래. 너 아가한테 어떻게 했어? 나 안 되겠다. 아가 이리 와. 어머. 아우 나 못 살아 아빠. 아 어차피 시켜줘야 되니까 그럴 바에는. 어떡해. 재밌다. 어, 근데 해보고 싶다. 아 너무 갔잖아. 아 너무 갔잖아. 야, 아까 봤어? 뭔 소리 너? 아, 어떡해. 마리오. 오. 뭔 소리 너? 너 이탈리 남자였어? 예, 피자? 본조르노! 아, 이탈리아에서 온 윌리엄! 아, 울라디 좀 띄워주세요! 오, 닮았어! 오! 똑같이 생겼어! 윌리엄 달래?
네. 윌리엄, 아빠 문신 그려줄까? 네. 야, 윌리엄, 삼촌 보여줘봐. 아빠들은 왜 저러는 거냐고요, 도대체. 너 진짜 멋있는 남자 되고 싶어? 응. 이야! 앤 왕자! 뭐 하나 더, 하나 더 가야죠. 저거는 선비 사자 아니? 아, 못 살아. 빵! 너도 해봐. 빵! 자, 우리 닦자. 아우, 나 못 살아. 어떡해, 더 번지잖아. 너 깨끗해지는 건지, 너 더러워지는 건지 모르겠네. 그치? 아우, 어떡해. 왜 이래? 아, 근데 너무 귀엽다. 색깔 봐봐. 뭘 색깔? 아, 색깔 아, 늦게. 아빠. 응. 김물이야? 김물. 김물이야? 야, 이거 지금 며칠 모여 처음이다. 그치? 와우, 수염. 야, 너 짱구 같아. 수염 있는 짱구. 야, 니네들은 시켜도 시켜도 똑같아. 끝났나? 너 지금 근인 같아, 윌리엄. 충성! 이거 봐봐. 누구세요? 그럼 누구야? 그럼 누구야? 아저씨. 오, 아저씨 같아? 다 준비했어, 윌리엄? 네. 와! 좋아! 오, 한 명이 보셨네? 첫째, 윌리엄! 아이들은 나와라. 아, 오빠라. 안 좋아졌어. 아, 눈가가 아직 있는데 멍멀이. 붐. 둘째, 벤틀리 나와라. 아가 나와라. 어, 이쁘다. 아이고. 샤샤샤샤샤 벤틀리 벤틀리 니네 왜 이렇게 멋있어? 역시 내 새끼들. 오늘 추석이랑 추석 원래 이렇게 한복 입는 거야, 알았지? 네. 우리 집 가온 봐봐. 우리 한번 읽어볼까? 같이 먹어야 맛있다. 윌리엄, 혼자 먹으면 안 돼. 네. 응? 너도 마찬가지야. 나도 혼자 안 먹을게. 윌리엄, 멋있지? 전통 한국어. 텐트에서 아침을 맞이하는 다음 가족은 누구일까요? 아침 햇살만큼이나 밝고 따스한 나은이네가 자고 있네요. 아, 저 또 텐트에서 자는 맛이 있거든요. 아늑하니. 오늘도 나은이가 먼저 깨네요. 아유, 푹 잤네, 부었어. 난 애기들 저렇게 자고 일어났을 때가 너무 예뻐. 아빠, 일어나. 아유, 또 폭포로 깨워. 일어나. 아빠, 일어나. 됐지? 아빠, 빼. 아빠, 빼. 건우 잘 잤어? 건우 잘 잤어! 건우 잘 잤어? 잘 잤어? 어. 미미 또. 아, 더워. 아, 미미 또. 더가. 아침밥 먹어야지. 아침밥 먹자. 나은아,
밥 먹자. 밥 먹자. 오늘 이제 건우 돌잔치 하는 날인데 나은이 돌 때는 좀 외국에 있다 보니까 저희 가족들이 시간도 그렇고 여력이 안 돼가지고 같이 못했는데 이번에 건우 돌잔치에는 같이 할 수 있게 돼서 너무 기쁜 것 같아요. 나은이의 첫 번째 임무, 건우 돌잔치에 올릴 과일 따기. 포도. 포도 따로 갈까? 네. 아빠 손 잡고. 아빠 여기 조심해. 아빠 여기 조심해. 여기 따로. 저게 다 박주호 선수 부모님이 직접 재배한 작물들이래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 개 있어? 네. 와. 친구. 아빠부터 주는 거 봐, 그래도. 우와, 맛있다. 나한 거 하나 줄게. 먹어봐, 맛있어. 맛있지? 영원한 좋아. 건우야? 독이 있어. 그래도 막 울진 않아요, 저기 밴드리 마냥. 떨어졌어. 건우는 잘 따고 하나를 못 먹네. 자. 건우 여기 있어. 아. 우와, 고마워. 네. 많이 고마워. 응. 진짜 맛있어. 아빠 진짜 맛있어. 진짜 맛있어? 응. 맛있다. 또 셰프 찍네. 응. 맛있다. 건우야, 누나 봐봐. 우와, 진짜 잘 먹네. 진짜 예쁘다. CF 같아. 그치? 포도 영농조합에서 연락 오겠다. 의미 있네요. 돌잔치 상을 집에서 직접 재배한 작물들로. 하나 이렇게 하나씩 다 따고 있어? 응. 응. 아빠 잘해. 짠. 아. 짠. 아, 무거웠어. 짠. 아. 이거 아라리 따가지고 다 이거 굴러갈 텐데. 어떡해. 이거 다 떨었어. 다 팔 떨었어. 다 떨어졌어? 다시 해보자. 그래. 네. 다시 하면 되지. 큰 거. 자. 우와. 선생님 이거 봐라. 우와. 가득 찼네. 진짜 많이 써. 고마워 아빠. 고마워. 나은아, 우리 고추도 딸까? 고추 엄청 많다. 고추 많이 있어. 고추 엄청 많이 있지. 나은이가 큰 거 하나만 따볼래? 따, 손으로. 우와. 아우, 잘 따네. 고추야. 우와, 진짜 크다. 우와. 안 먹어? 응, 아빠 안 먹을래. 아빠 안 먹어? 아빠 안 먹어? 아빠 고추 싫어해. 아빠 고추 싫어해? 응. 싫어해? 그러면 아빠 먹을래. 아빠 되게 좋아할 것 같아. 하나 먹어. 삼촌들도 아빠가 좋아할 것 같아. 한 번 남기고. 와, 삼촌 걸렸어.
아니 그 전담 삼촌이잖아. 어. 아니 나은이가 주면 먹어야죠 무조건. 아빠가 줄까? 너무 맛있어가지고 아빠 줘도 될 것 같아. 괜히 아빠 주제. 난 아빠는 괜찮아. 먹어. 아빠 괜찮아. 아이 어떻게 주는데 안 먹어요. 아. 안 매워? 아우. 진짜 매워. 됐구나. 왔다. 왔어. 너무 왔다. 왔어 왔어 왔어. 진짜 왔어. 동동 불러. 동동 불러. 나은아 아빠 포도 하나만 줘. 포도 빨리빨리. 하나만 더 줘. 아빠 고추 주웠잖아. 진짜? 오, 진짜 진짜 빨개졌어. 다른 것처럼 빨개지냐? 저거 진짜 세게 흔들리는 입술이야. 진짜? 고마워. 이제 집에 갈까? 가자 집에 가자. 와 매워. 오늘 코너 생일 축하합니다. 파리. 파리, 다 파리를 쫓아다니네. 파리가 엄청 들어와 있다 보면, 그치? 뭔 냄새 맡으니까. 어? 응? 뭐 오셨어요? 아, 돌잔치 하니까 이제 손님들이 오시나 보다. 이들. 어? 마마? 어? 마마! 어? 왔다! 마마! 마마! 아이고, 엄마 오셨네. 아빠 표정 보세요. 유경환 씨 표정과 너무 닮았네요. 그래요? 재밌게 놀다 왔어? 어떡해. 아빠 볼래? 볼래? 아이스크림 딸기야? 아! 와! 그럼 와서 찍. 어? 안 나왔어? 언제 왔어? 언제 왔어? 지금 왔어요. 그랬어? 지금 왔어요. 그랬어? 응, 잘했어. 맛있게 한번 해보자. 네. 안나 뭐 할 거야, 안나는? 아랑찜이 만들어요. 아랑찜? 니. 니? 아랑찜이? 아랑찜이. 아랑찜이? 네. 아랑찜이가 뭐야? 그 이탈리아 음식. 이탈리아 음식? 네. 그렇구나. 아란치니가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음식이래요. 저 미소또 만드는 시간도 굉장히 오래 걸린대요. 이야, 뭐 정성이 필요한 요리네요. 또 이제 어머니는 잡채를 하시고. 이것도 손 많이 가요 사실. 그렇죠. 부엌에서 이제 문화 차이가 보이는구나. 명절이 되니까. 그래도 서로를 이제 배려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인정하고. 네. 다 이뻐. 고노 생일이야. 고노 생일. 많이 좀 먹고. 많이 좋아. 알았어. 너 간을 잠깐 봐봐. 엄마가 뭐를 좀 더 넣어야 되나? 간이 없나. 야. 야, 손까지 먹으면 어떡해. 아들, 바빠. 이거 아들이 와서 한번 간을 봐. 어디 바빠요? 어디 바빠요? 어디 바빠? 어디 요리해? 요리. 어디 바빠요? 아니 이거 좋아. 생크림 좋아? 네. 얼만큼? 두 개. 아 야은이도 뭐 만드는구나. 동생을 위해서. 오 생일 케이크를 만든다고요? 오 잠깐만. 아저씨.
담그고 해야지요. 이것도 엄마, 엄마, 아빠 하트임 일 알리나. 독일어. 급하니까 또 엄마한테 얘기하려니까. 티슈 하나 주. 티슈? 응, 가져가. 아니 사고는 아빠가 치고 뒤처리는 나니까 혼자 다 하는데요. 엄마 다시 따스미미. 야, 또 감사하시는 것도 들. 어떡해. 미안해. 나니가 닦아줄 거야? 왜 다 떨었어? 왜 이렇게 났어? 아빠도 이렇게 나한테 혼나고 있어요. 응? 잘해. 이제 잘해? 응. 알았어. 아빠 착하다. 아빠 착하다? 응. 아빠 해볼게 또. 맛있나 먹어봐. 어, 미안해. 야, 아빠 입에다가 넣어야지. 아빠가 닦아줄게, 봐봐. 몰라, 아빠가 닦아줄게. 아빠가 닦아. 아직 있어. 왜 아빠를 안 믿어? 야. 아빠가 이렇게 올리잖아. 잘 봐. 냠냠냠냠. 이쁘게. 안나. 안나, 이거 이렇게 했는데 어떻게 해야 돼? 오빠, 아 진짜 나 잘 못해. 어디서 떨어진 케이크까지 대화방에서? 그래서? 아유, 우리 건우 생일인데. 건우야. 오마이갓. 난이랑 마마랑 같이 한번 해봐. 좋아, it's too liquidy. The cream is too liquidy. You have to. 건우도 만들. 아이고 이거 망쳤네. 아이고 끝났어. 그래 그냥 놀자. No, no, no. 아이고. 이든. 잠깐만. Like no. 나이 이든. This is Ken Cipher. This is Ken Cipher. 만지면 안 돼. 더 이상 만지면 안 돼. 이거는 심폐소생이 안 되네요.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걷어내요, 다시? 어머나. 이젠 간스 디서 아프텐 코킹 폰. 그럼. 피차. 피차. 빠빠. 그래. 그래, 에, 이게 아, 낫네요. 에. 케이크 만들기 진짜 힘들다, 나는. 지금 모르겠어. 안나 다 만들었어. 그린 앤 골. 아! 해피 버스데이. 내 첫 케이크. 나은이랑 같이. 100점 만점. 100점. 몇 점? 여기 어디 있나? 몇 점? 85? 85점. 잘했어. 85점. 다음에 100점 만들어 보자. 건우 잘했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 건우 돌잔치 100점 만점. 아, 아까 85 그 점수 매길 때 저걸 하고 있었구나. 너무 멀리 있으니까 효자 손으로 끌어다니는 거 봐. 아빠. 0, 100. 100점 만점에 몇 점? 돌? 돌잔치 건우 생일을 돌잔치라고 하는 거야. 나. 진짜 잘 먹어 건우도. 같이 이제 청소하자. 이거 저기다 놓고 이제 청소하자. 아빠 한번 볼까? 나는 저렇게 가는 게 더 힘들지 않아요? 무릎을 아니 기는 것도 아니고 좀 표범이야 뭐야. 아 웃겨.
짐승의 썩은 고기만을 찾아다니는 어? 뭐야? 뭐예요? 나는 하이에나가 아니라 병원이고 싶다. 어머나 잡채야! 잡채 점점 높이 올라가 굶어서 얼어죽는 눈도 먹어요? 걸렸어. 절대 못 빼 입에서 지금. 들어주면 안 돼. 잡채 먹어. 야, 잡채를 다 먹고 있어. 배고프구나. 음식을 찾아 헤맸네. 잡았어. 신났네. 야, 벤틀리하고 진짜 대결하면 너무 재밌겠는데? 오빠라 앉아봐. 오늘 뭐라 할 거냐면은 언제 이렇게 막 방송 만드는 거 있죠? 네. 개인 방송. 네. 너네 재밌게 했는 거 있지? 막 춤추고 했던 거. 네. 그래서 올 추석이 항상 이게 개편이 있단 말이야. 너네 이렇게 세 명에서 MC가 돼가지고 할 수도 있어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아빠가 도와줄 테니까 전부 다 머리 구상을 해봐봐. 구상! 어떻게 해야 될지. 어떤 걸 해야 될지 다 구상이 됐어요? 나가토 닦고. 나가스 패러디인가요? 네. 시안이는 요새 춤추는 거 좋아하니까 형아들 그 춤추고 그거를 찍으면 되고 수아는 수아 자신 있는 거 먹는 거. 요즘에는 장래 희망의 연예인 아니면 뭐 1인 방송하는 겨, 진짜 시대가 많이 변했다. 인기가 대단해요. 내가 먼저 먹방? 그러니까 이번에는 수아 거만 먼저 해보는 거. 수아 거. 수아 먹방 먼저. 여기 보고 최대한 너 이쁜 척 하면 되지. 알지? 봐봐 얘들아. 면역이 나오잖아 이제. 이게 방송이 되는 거예요. 설 수도 인사를 해야지. 안녕하세요. 저는 설 수. 아주 그냥 감독님이 대단하시네. 설 수. 파이팅! 그 다음을 꾹꾹 눌러줘요. 사랑합니다. 우리는 지금부터 방송을 할 건데 저는 먹방을 할 거예요. 오! 오프닝 좋았어요. 기다려. 만지면 안 돼. 과자다. 과자지? 자, 첫 번째 먹방 타임은 종류가 다른 5개 감자칩의 이름을 맞춰보는 건데요. 복칩. 과연 성공할 수 있을까요? 저걸 어떻게 맞춰요? 감자칩 이름을 외워가면서 먹어요? 저 아이들이 만약에 감자칩을 좋아하면 그럴 수 있지. 잠깐, 이거는 약간 감자 맛이에요. 꿀과자. 꿀과자 같았어? 좋아하는. 자, 예상 답안을 얘기했는데. 그렇지, 이건 맞췄어. 그렇지, 이건 맞췄어. 포테이토 칩이었어요. 어떠한 맛일까요? 제목을 맞히는 제목. 표정이 아직 여유롭죠? 감자 치킨. 표정과 진짜 진지. 꿀칩. 이걸 어떻게 맞춰? 꿀칩. 맞았어. 우와! 시안이 오늘 다 맛있어. 이것도 맛있고. 그렇지, 다 맛있지. 야, 이거 뭘까요? 너왜 궁금하지 않아요? 우와! 마침 드디어 치킨이 왔습니다. 이번엔 또 치킨 맛이. 이것도 맛있겠고, 이것도 맛있겠고. 설아 먼저. 약간 뽀득뽀득하고, 완전 맛있고, 안에 있는 고기는 육즙이 많아요. 육즙이 많아요? 아빠 너무 뿌듯해, 지금. 너무 맛있어. 자, 이제. 기대됩니다. 냄새부터 맡아. 벌써 다르잖아. 음식은 코와 입으로 함께. 잠깐만, 다 먹기만 하면 안 되는데. 저게 식사를 하고 있어. 냄새 맛있고. 오늘 방법 어땠나요?
구독을 꾹꾹 눌러줘요. 와, 근데 시아나 너무 멋있잖아 지금 옷이. 근데 머리가 너무 또 순박 순둥순둥하잖아. 이거 가르마 딱 이렇게 해가지고 어? 어? 띠용 삼촌처럼. 띠용 삼촌 강물에서 봤잖아요. 오, 강물에서 봤지. 그럼 띠용 삼촌처럼 해줄게. 띠용 삼촌처럼 기다려봐봐. 오케이. 자, 이게 인사 앞에 딱 인사해야지. 대박 제가 구독을 꾹꾹 눌러주세요. 오늘 제가 춤 보여줄게요. 춤? 춤 좋지요. 엑소 춤을? 어머나. 방탄소년단 춤을? 워너원 춤을? 그래도 포인트를 잘 잡았어요. 라인업 대단해요, 지금. 가자. 포인트예요. 어어 위아래로. 나연아. 우와. 어머나. 우와. 어머 뭔지 안다. 너무 잘했어. 이게 뭐 어떤 거? 으르렁. 으르렁. 아 알았어. 으르렁 으르렁. 맞아. 아, 난 저거 춤인 줄 알았어요. 지금 바지 올리는 게 안무인 줄 알았어요. 맞아. 어? 어, 이거 손이 안 보인다. 우와, 손 안 보여. 오, 손이 안 보여, 지금. 오. 어, 좋아. 이렇게. 포인트 정확히 알아. 그 눈빛이 이 친구도 좀 약간 변하네. 춤출 때 되니까. 멋있었어. 다음 노래 뭐 해줄까요? 빛깐 눈물. 아, 알았어. 누구 노래야? 빛깔. 아, 방탄소년단이라고 안 하잖아요. 오늘 비장이에요, 시안이가 지금. 어머나. 확실히 그 몸 쓰는 게 달라요. 아 근데 진지하게 시안이는 아이돌 쪽으로 전향을 해도 될 것 같아요. 5살짜리가 어머나 약간 신인 가수의 매니저 같지 않아요? 여기도 혹시? 구독자 막 늘고 있어 지금. 일로 와. 구독자가 지금 막 늘고 있어. 와. 야 이거 딱 던지는 거 너무 멋있었는데? 이거 딱 벗는 거랑? 구독자 막 늘고 있어. 우와. 우와 구독자 막 늘고 있어. 우와. 되게 막 화난 사람처럼 벗었어 지금 방금. 화난 삼촌처럼 했죠. 비는 삼촌보다 더 화났죠. 오늘 저 어땠나요? 멋있었나요? 소리 질러요. 더 멋있게 해볼게요. 좋아요 꾹꾹 눌러주세요. 고즈넉한 이곳은 밀림. 여기는 독수근 돌담길이야. 연인끼리 여기 오면 헤어진다는 얘기 있어. 네. 아빠가 엄마랑 연애할 때 여기 절대 안 왔어. 근데 그거 여기 원래 가정법원이 있었어. 가정법원 가면 영원히 헤어지는 거야. 여자친구 생기면 여기 절대 오면 안 돼? 좋지? 이것도 뭐예요? 대단하다.
이거 우산이야. 윌리엄, 늘 우산만 했다고 했지. 이 우산이야. 이거 왕 쓰는 우산이야. 여기 밑으로 와. 이렇게 밑으로 오면 시원하잖아. 여기 이 왕 원래 살았던 데라. 아, 이렇게 들고 오는 거야. 이게 지금 왕 체험하는 거야. 어떻게 보면. 와, 야, 우리 왕들. 아. 저 되게 무겁잖아요, 저게. 아, 무거워, 저. 그럼 좋은 거 봤지? 왕 사는 집이지. 왕 거기 문이야, 대문. 응? 나쁜 사람 들어오지 마라. 이런 거야. 오, 삼촌한테. 여기 봐봐. 이 지금 완전히 넋을 놓고 보네요. 놀랬어. 여보세요? 아까 왜? 괜찮아? 놀래고 뭐 안 했나 봐. 멋있지. 오, 괜 보고 싶습니다. 맞다. 하나. 어? 재밌나 보다. 좋은가 보지. 화려하잖아요, 누나의 보이기에. 색깔도 그렇고. 없어질 때까지. 왜 이렇게 진지하지? 멋있나 보다, 아이들 눈에는. 하니까 속상해? 아저씨 좋아요. 아저씨 좋아해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예. 어른 한 명 편하면. 저 어른 한 명 애들 네. 줄이요. 애기들 무료고요. 어른 한 명 편하면 주시면 돼요. 아, 그래요? 아, 감사합니다. 무료예요. 윌리엄 보느라고 지금. 아, 진짜요? 다 무료예요. 아, 감사합니다. 이야. 야, 윌리엄. 감사해요. 감사해요. 아니, 퍼고 해야 돼. 감사해요. 90도? 90, 90도. 90도. 절. 인사하고. 이거 뭐 경례랑 인사를 같이 하는 건데요? 수고하세요. 수고해요. 아유, 어서 오세요. 네. 근데 우리 들어가기 전에 아빠 할 거 있어. 샘민석으로 이제 변신했네요. 아주 제대로 된 설명 다 해드릴게요. 샘민 고종 황제 오래 살기. 윌리엄, 이 고종 황제 오래 살기 위해서. 뭐 이렇게 맨날 사색에 잠기고 이렇게. 아니, 이런 시간이 꼭 있네. 아, 전생이 생각이 났나 봐. 아, 나 너무 웃기다. 떡수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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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 다음에 엄마 보면 어디 가냐고 물어보면 떡수궁 갔다 왔어? 떡수궁. 아, 윌리엄, 덥지? 네. 더우니까 시원한 물 먹으러 갈까? 시원한 물. 네. 윌리엄, 물 제일 좋아하지? 네. 따뜻한 물. 차가운 물 먹고 싶은가 보다, 더우니까. 네. 시원한 거. 어떻게 한 줄 알아? 네. 요! 안아줄게요. 아, 안아줄게. 아우. 물이 이렇게 나오지. 봐봐. 아, 안 돼. 왜 안 돼? 한번 봐봐. 막혔나 봐. 구멍 봐봐. 어. 아, 진짜. 근데 좋아해. 아, 더우니까 이게 시원하잖아요. 귀여워. 다 풀어 헤쳐지고 지금. 아까 먹고. 벤 같이 먹을까? 윌리엄, 아가 봐봐. 아가 돌쇠 같아. 봐봐. 쌍남자. 먹을래?
헐! 아가 어떻게 먹는 좀 보여줘. 어떻게 먹어야 될지 아가 몰라. 야야야 야. 이렇게 먹어. 이렇게 먹어.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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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아버님. 먹었어? 코로 다 들어갔겠어. 야, 윌리엄, 있잖아. 금화 보니까 경치 너무 이쁘지 않아? 어, 이거 아저씨. 어, 아니, 아저씨지. 저 이 아저씨는 어두워지. 아까 네. 무슨 소리 하는지 모르겠어. 저 이 아저씨는 어두워지. 아까 네. 누구 집이야, 윌리엄, 여기? 아저씨 집. 아저씨 집? 네. 그 아저씨 누구야? 부자. 부자 아저씨? 네. 야, 근데 이거 네. 완전히, 네. 어? 전통 건물이지만 이거, 이거 거기 앞에 봐봐. 이거 뭐야? 네. 그 집은 왜 이래? 아저씨 무너졌나? 덜러러 어제 깡 문 닫달라. 뭐라고? 아저씨들은 거기 가서 미팅했다고? 네. 회의하고? 네. 티타임도 갔고? 네. 그거 어떻게 알았어? 여기 문 아저씨 샷거지 나 가자요. 야, 너 경제 아니야? 네. 고정왕 여기 네. 커피도 마시고 뭐 중요한 회의 했던데야. 갈까? 네. 아빠 여기. 어, 여기 들어가면 돼, 그치? 네.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신발 신고 들어가면 안 돼. 어이, 어이. 아니야. 여기 들어가면 신발 벗어야 돼. 실내화 있으니까 신발 벗고 들어가야 돼. No. 뭐? 아, 애기들은 저... 편한 신발 그것만 신으려고 하잖아요. 네. 준비됐어? 우리 이제 인터뷰. 항상 조심, 항상. 맞아. 신발이 이렇게 따면 안 돼. 오빠, 못 살아. 야, 야, 여기 따면 안 된다고 했지. 그래서 이렇게 하는 거야? 네. 알았어. 자, 너 신발 벗기 싫으면 다른 방법이 있어. 이게 뭐야? 짜잔. 됐지. 어? 야, 와우, 아빠 멋있지. 윌리엄, 여기는 고종 황제 커피 마셨던 곳이야. 윌리엄도 가끔 커피 먹을 때 있지? 아가 커피. 커피 어떻게 먹어? 치즈. 짱. 좋았어. 이야. 어, 이거 뭐야? 너나 좋았어, 맞아? 두 손으로 해야 돼. 어, 뭐야, 이거 생강차 먹는 거야, 지금? 매울 텐데. 괜찮아? 이거 뭐야? 아, 이거? 생강차. 그치, 생강차. 아, 이거? 생강차. 어서 와. 식혜 처음이지? 아, 식혜는 맛있을 텐데. 오, 너무 맛있어요? 맛있지? 아, 너무 맛있지? 맛있어? 해주세요. 위험해. 줄까? 아가. 어때? 맛있어요? 야, 잼 엄청 나왔는데? 마시는 거지? 마시는 거지? 뭐야, 너? 어, 너? 어, 미안해. Sorry. 참 잘 웃어, 예쁘게. 먹는 것만 주면 만사 오케이예요.
어, 얘는 먹고 윌리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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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스, 살 주스, 라이스 주스, 밥, 밥 주스, 먹어봐, 먹어, 먹어, 안 마셔, 이거 마셔봐, 먹어봐. 이거 밥으로 만든 거야. 윌리엄 밥 좋아하지? 좋아. 알았어, 아가 다 줄게. 와, 진짜 맛있나 봐. 아, 완전히 중독돼 버렸어요, 지금. 맛있지. 치킨 맛에 빠졌어. 야. 여보세요? 뭐야? 기분 너무 좋은 거예요, 지금. 야, 이거 무슨 게임기야? 수영하다가 배웠지? 야, 악기야, 악기. 소리 내봐. 딩딩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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 옛날에 형이 했던 거 모르지? 형도 했어, 이거. 너 울림도 아닌 거야? 먹이는구나. 시원하지, 달지, 구수하지. 야, 한 잔 다 먹었어. 밥풀이밖에 없어, 이제. 너, 어? 너 솔직히 말해봐. 너 지금 두 번째 살고 있지? 어? 너 나포도 형이지? 어? 벤틀리 형, 형님, 잘할게. 아, 미안해. 잘할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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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이, 형님 죄송합니다.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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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야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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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미. 천사, 천사. 어, 난이는 가져왔네. 아빠가 가져오려고 그랬는데. 피카, 건우랑 난이 얼굴 있는 스티커네. 이거 오늘 건우 생일이어가지고 나은이가 동네 사람들 나눠주고 와. 응. 어디 가? 요 앞에 보면은 파란 지붕 집 있거든? 염소 집 있어. 염소 있는 집 있어. 염소 매해. 매해 알아 몰라? 알아. 알아. 건우 생일이에요 하고 줘. 알았지? 알았어. 잘하고 와. 뒤에 대고. 가방까지 메고. 뒤에 대고. 전에 떡이 나와서 무거울 텐데. 고마워. 아빠 갔다 올게요. 네. 잘할 수 있어? 할 수 있어요. 파이팅! 파이팅! 잘 갔다 와. 빠빠이. 아빠 갔다 올게. 아니 근데 그 심부름 처음 하는 걸 텐데 잘하네요 그래도. 똑똑이 갈 거야. 돈. 아니 모르겠어? 엄마는 이거 있어. 엄마, 이거 있어. 아, 이거. 아, 저 가방. 양산주 나와, 세상에. 가져왔어. 돈. 물. 물 어딨지? 물. 여기 있나? 아, 근데 당근을 왜, 왜 저기다 당근을 왜 넣는 거예요, 도대체? 등산 갈 때 어르신들이 오이 사 가져가듯이. 맛있다. 맛있어. 쌤, 무슨? 쌤 빨리 안 나와. 물은 언제 꺼낼 거예요, 물은 나은아? 어, 물 있다. 아, 물 있다. 아니 엄청 무겁겠다. 열어주세요. 열어주세요.
많이. 염소가 우와 새끼죠 새끼. 네네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누구네 집 딸내미야? 다투허. 다투허. 아 그렇구나. 왜 왔니? 맞다 맞다. 온 목적이 있죠. 똑똑 똑. 고마워라. 고마워요. 어우 고마워라. 잘 먹을게요. 응. 이게 뭐예요? 염순이. 염순이? 제 하나 줘. 그냥 거기다 던져줘. 어 염소가 당근 무지하게 좋아하지 않나요? 낯간이거든요. 염소들도. 너를 처음 보니까 낯설어서 그러는 거야. 이제 자주 보면은 괜찮은데 처음 보니까 낯설어. 어 염소도 낯을 가리는구나. 똑똑해요. 주인 다 알아봐요. 다음에 또 와. 응. 바이바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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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시간 정도 리소또를 만들어 냉장고에 2시간 정도 식힌 후 동글동글하게 말아준 뒤 1시간 반에 걸쳐 두 번 튀겨주면 안나표 아란치니가 완성입니다. 5시간이나 걸리는 거예요 그럼? 와, 안나 대단하시다. 오, 오랜만에. 독일에 있을 때 진짜 맛있었는데. 어, 연애할 때 또 해줬었나 봐요. 어? 어, 호조 제대로예요. 엄마. 아벨리타. 볼, 아, 아니, 잠깐만. 아벨리타. 하나. 아, 이거 뭐, 인간 거치 되는 거예요? 바람별로 하란지. 너 혼자 있어, 그래. 진짜 와세요. 진짜 사랑하는 것 같아요. 아내를 예뻐하는 것 같아요. You're pretty, right? 아유 저 익었어 나은이 빨갛게 더워서 타봤어 아 진짜 타봤어 할머니 왔어요 할머니 안나 안나 안녕하세요 어머 지금 뭐야 나은이 주세요 할머니 주세요 고맙습니다 주세요 할머니 주세요 고맙습니다 오늘 생일이야. 아 이게 생일 떡이야? 네. 너무 고마워. 근데 나은이가 이걸 들을 수 있을까? 이게 뭐야? 이게 뭐야? 응. 계란. 계란. 응. 맛있지? 응. 달라 그래? 응. 어머머, 나은이 처음 가도 되겠네. 안녕하세요. 안녕히 계세요. 안녕하세요. 천천히 잘 가. 잘 들고 가. 아, 조심히 그거 깨진다. 그러게, 아, 이건 큰 숙제네. 아빠! 그치, 아이고, 야무지게 들고 가네. 아빠! 아빠! 어, 잘 왔다. 나이 왔어! 나이 왔어? 이거 봐! 뭐야? 에크! 에크? 달걀 왜 이렇게 많이 받아왔어? 네, 왔어. 염소 보고 왔어? 응, 염소 왔어. 떡은 잘 주고 왔어? 응. 몇 개나 받아왔어? 아빠 만져봐. 아빠 만져봐? 아, 나 안 힘들었어? 야, 아주 잘했어. 오늘 시작! 어? 어디? 승재가 그토록 꿈에 그리던 고래상어가 드디어 모습을 드러냈는데요. 고래상어. 승재야, 고래상어 나타났어. 승재. 고래상어. 아이고. 저기, 진짜 고래상어 나타났어. 어, 여기, 여기.
여기 여기 아니, 옆에. 지금 머리 상어. 진롬이. 너무 많이 있어. 오 많이 있다. 많이 있어. 저기 하나. 어 저기 있지. 봐봐. 볼 수 있겠잖아. 어 여기 봐. 어, 신지한테 인사하러. 신지야, 고래상어가 신지 만나고 싶었어. 얘네 안 도망가네. 오, 여기 봐. 어, 신지야, 여기. 알았어, 신지야, 여기 봐. 어, 봐봐. 어, 야, 신지야, 이거 봐. 어. 우와. 안녕. 어, 안녕. 안녕. 고래상어야, 안녕. 내 앞에 왔어, 바로 여기 있어. 우와. 와, 어떻게 이렇게 바로 앞에까지 오냐? 신난다, 진짜. 뭐 하는 거야? 나는 무서워. 어, 너무 좋은 경험했다. 진짜 친구가 된 느낌일 것 같아요. 지금 밑에서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것 같아요. 아이 컨택 하는 것 같아. 안녕. 한국에는 모든 게요. 우와, 신기하다. 이게 엄청 크구나. 안전상 물에 들어갈 수 없는 승재를 대신해 엄마 아빠가 고래상어를 만나고 오기로 했어요. 승재가 보고 싶대 그런 거 전해주고 올게. 네. 어? 아빠가 가서 먹고 지켜줘. 네. 아빠 파이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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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재 엄마 아빠 꼭 들어가서 보고 올게. 파이팅. 파이팅. 오케이, vamos, go, go, go. 않아요? 아빠, 고래상어한테 인사 전해줘. 승재가 왔다고. 물 안에서 보면 또 다르거든. 안전뿐만 아니라 또 고래상어의 안전도 지켜줘야 되니까. 네, 같은 물에서 고래상어랑 같이 헤엄을 치고 있었다라는 것만으로도 황홀할 것 같아요.
어느 책이든 어느 다큐멘터리든 그것보다 더 실감나는 영상이잖아요. 그럼요. 이제 아빠 다큐멘터리 찍고 왔어. 대박. 마감이 바로 옆에서 찍고 왔어. 이제 아빠 고래상어 완전 옆에서 봤어. 진짜 엄마가 고래상어 엄마한테 입을 막 이렇게 벌리고 왔는데 역시 고래상어는 웃음을 주는가 봐. 지느러미가 아빠 팔에 달 뻔했는데 고래상어 아플까봐 엄마 아빠가 이렇게 피했어. 고래상어 지켜준다고요. 고래상어 승재가 꼭 지켜달라 그랬다고. 그리고 꼭 지켜야 된다고. 꼭 살아남아 있으라고 아빠가 얘기해주고 왔어요. 고래상어야! 고래상어야! 잡히지 말고 행복하게 살아! 행복하게 살아! 형아들과 같이 놀자! 어느덧 멕시코의 마지막 밤을 맞이한 승재네. 칸쿤에서 가장 아름다운 해변이 있는 여인의 성을 찾았는데요. 진짜 소원이 뭐예요? 공룡을 크게 해주세요. 승재 소원은 뭐야? 나는 공룡. 승재 소원 뭐야? 공룡을 크게 해주세요. 공룡을? 크게 해주세요. 오. 공룡을 크게 해주세요. 크게 해주는 게 소원이야? 네. 네. 공룡을 내가 공룡을 사랑하려고. 네. 공룡 커지면은 뭐 하고 싶은데? 놀 거야. 진짜 공룡. 진짜 공룡이랑 놀 거야? 진짜 공룡은 나하고 친해. 방금 전화 왔어요. 알았어. 아, 진짜? 알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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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지? 사인을 주고 받았어요, 지금. 막 사람들이 와서 꽃 한 송이씩 주는 거 아니에요? 승재는 네? 엄마 아빠가 바빠서 속상할 때 있었어? 네. 진짜 언제? 엄마 아빠는 맨날 회사 가잖아. 엄마 맨날 회사 가서 속상해. 엄마 아빠는 회사 가고 병원 갔을 때 맨날 승재 사랑하는 승재 생각만 하는 거 알아? 그렇지만 나도 유치원 갔을 때 엄마 아빠 사랑하는 걸요? 그렇지. 엄마 아빠가 승재랑 맨날 같이 못 있어도 세상에서 승재 제일 사랑하는 거 승재가 알지? 네. 엄마, 아빠랑 같이 있어도 행복해요. 행복해요. 엄마도 행복해. 승재랑 같이 있어. 고질라, 고질라. 아, 이동국 씨 같이 갔어요? 아, 뒷다리 너무 짧은 거 아니에요? 걷기 힘들게. 설마 저 비주얼에 속을까? 놀라는 건데? 눈이 이루어졌나 봐. 충격받는 거 아니에요? 빨리 가봐. 아빠야? 아빠야? 찐! 또 아빠인 줄 알아? 여간 똑똑한 게 아니에요. 이러는 거. 당연히 똑똑해야 이게. 속아주죠. 아빠인 줄 알았어. 승재가 소원 아빠가 들어주려고
자꾸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빠가 소원 들어주려고 했잖아. 큰 공룡이잖아. 그러니까 큰 공룡으로 아빠가 변신했대. 그럼 티라노잖아. 나. 싫어. 아마 엄마라고 했을 거야. 엄마 티라노 안아줄래. 엄마는 안 할래 그러면 티라노. 그래요. 아빠 마음을 좀 알아줘. 승재 소원은 진짜 공룡이래요. 승재 소원 진짜 공룡인데 이거라서 실망했어? 아빠가 소원 들어주려고 어. 그래요. 티라노 뽀뽀. 이제 아빠 이제 그만. 어. 고생했어. 우리 수티라도 고생했어. 힘들었어. 승재야 아빠 너무 더워. 티라노 모양 구름이 있어. 브라키온 모양인데? 어, 브라키온 모양 같아? 브라키온 모양.